아유, 여기 풀이 뭐. 와, 벌 봐라, 벌. 이야, 벌 어마어마하죠? 이야, 저 가까이 가면 쏘입니다, 지금. 우, 대박입니다. 다행히 딩검이 없네요. 쳐다보다가 오다가 탁 나오다 맞방이 쏘더라고. 야, 벌 열심히 일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장으로 왔고요. 아, 요즘 말벌 잡느냐고 우리 토종벌한테 좀 서운하게 했는데, 이게 또 우리 집사가 한번 쳐다봐줘야 또 애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고,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선선한데 한 9시 넘어가지고 아직 말도 못하고 덥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대박 날씨. 그래도 한번 이렇게 와서 벌들을 아이컨택 해줘야 벌들이 또 병이 안 걸리고 꿀도 잘 갖고 오고 여왕도 일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세워라 알아서 일하겠지 하고 가만히 놔두면 얘네들 일을 안 해요. 뭐 여왕이 도망가더라고. 아, 이놈들도 예, 아이고야. 탄력 많이 받았습니다. 야, 요 이대로 10월 초까지만 꿀이 들어오면 꽉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일 열심히 하네요. 막바지 일을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막바지 얘네들이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해치고 가야 세 번째 벌통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짜짜짜짜. 등검을 좀 잡아주려 했더만 다행히 등검이 오질 않네요. 등검이 요놈들 오면 내가 요걸로 확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등검이 오지 않네요. 와, 이 구찌뽕. 이야, 구찌뽕 이렇게 컸어요. 벌써 빨리 크죠? 구찌뽕. 자, 올해 구찌뽕 축제 하실 분들 연락 주세요. 올해 한 저기 10월 말쯤에 농장에서 구찌뽕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구찌뽕 축제 원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세요. 자, 50명 한해서 우리 농장, 토족벌 농장, 구찌뽕 농장 초대합니다. 제가 초대하는 건 아니고 여기 회장님이 계세요. 저 회장님이 이제 행사 주최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 50명 한해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셔가지고 뭐 참가비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 등검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뒷미니 거 봐라 씨. 참가비는 내가 추후에 여러분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뭐 한 제 보기에는 참가비 4-5만원 3만원에서 5만원 되지 않을까. 아이, 저 미친놈들. 복숭아 봐라. 와, 이게. 우와.
개복수화가 덜 떨어진 날이 달린 게 있어요. 한 입구뚝봉이 축제가 한 4, 5만원 점심 식사 6시 제공해 주고요. 4, 5만원 정도,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굿즈봉 오셔가지고 한 두 팩 정도 따가고, 굿즈봉도 따가고 식사도 하시고 또 토종골도 구경하시고, 또 제가 찐이가 쉬는 날 잡아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인산을 나눌 예정입니다.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은 되겠습니다. 12월 말에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그때가 굿즈봉이 딱 익을 때예요. 직접 오셔서 따보시면 알겠지만 혼자서 따서 드시는 게 진짜 약효가 좋고 몸에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게 택배로 뭐 소포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워낙에 액기스라 물렁물렁해서 택배로 가기 택배 배달이 안 된답니다. 이거는 현장 직송으로 가져가신 분들이 한해서 이게 여태까지 거래를 했는데, 우리 또 구독자 형님들 몸 안 좋으신 분들 굿즈봉 체험하시면서 따가시면은 가져가시면은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참가비 외에 또 내가 오늘 올해 좀 굿즈봉 좀 많이 먹고 싶다 와서 쪽가위 몇 개 준비해 주셔가지고 여기 농장에 오시면 뭐 대량으로도 또 가져갈 수가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 회장님하고 농장 회장님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제가 또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뭐 굿즈봉도 따겠지만 뭐 농장에 토종벌이 있으니까 한 바퀴 삥 도시면서 저랑 함께 굿즈봉 따시면서 토종벌 또 견학도 하시고 또 찐이랑 또 이렇게 아이컨택 하시면서 또 그런 또 재미난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한 50명 정도. 자, 50명 정도. 네. 뭐, 여러분과 함께, 돈독한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아니, 많이 시청해 가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굿즈봉이 아주 따라오시면 탱글탱글하고 아주 싱싱한 걸로 따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운 좋으면 저 토종꿀도 제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제 딸 예정인데 꿀 따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제가 얼마나 꿀을 좋은 꿀을 여러분께 제공을 하고 있는지 직접 오셔서 보세요. 제가 사양을 하고 있는지 설탕물을 주고 있는 벌통인지 자연 친환경적으로 벌을 키우고 있는지 꿀이 어떤 꿀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직접 오셔서 농장에 오셔서 목격하십시오. 지금 저희 농장에 견학 오신 분들이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서 한 제가 한 30명 정도 가까이 되십니다. 네, 30명 가까이 되시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저한테 뭐 댓글로도 뭐 여기 토종벌 뭐 꿀이나 아니면 뭐 농장에 뭐 밀원이나 이런 거 뭐 이런 쪽으로 뭐 악플 타시는 분들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농장을 보고 놀래십니다. 아, 이런 자리가 진짜 복받으신 거라면서, 여기 농장 한 번씩 오신 분들은 다 놀랍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농장이 없거든요. 밀월이 가득 차있고, 토종벌을 30통을 해도 꿀이 팍팍 나오고, 우리가 일반 야산에 토종벌 키우면은, 막 흔드니까 막 나네. 두세 통만 나도, 한 통은 꿀은 있고, 두세 통은 비어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여기는 제가 20통, 30통을 갖다 놔도 꿀이 꽉꽉 찹니다. 밀월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뭐 주 목적은 굿즈봉 축제입니다. 굿즈봉 축제고 뭐 겸사겸사 이제 토종벌도 구경하시고 농장 견학하시고 저와 뭐 이런저런 얘기도 뭐 소통도 하시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처음으로 또 여러분께 그런 또 이벤트 그걸 또 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정보도 교, 이제 토종벌에 대해 정보도 교환하시고, 뭐, 서로 뭐, 행사 참가비는 만 3만에서 5만원 사이 그렇게 아시면 되시겠고, 오시면 점심은 여기서 드시는 걸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뭐. 어, 그랬습니다. 어, 여기는 구독자, 우리, 벌통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구독자 형님께서 벌, 약으로 쓰신다고, 벌침용으로 가져가신다고, 여기 벌 가져가가지고, 지금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아, 너무 공격적이네. 와, 화분 엄청 들어와. 아, 이게, 친환경적 벌을 키우니까 벌이 사나워요. 지금, 아, 무항통제가 지금 여왕 합봉을 시킨 지 열흘이 됐는데 화분이 안 들어오네요. 아, 합봉이 잘 안 됐나 봐요, 여러분. 제가 합봉 시킨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잖아. 며칠 전에. 합봉 잘 안 됐나 봐요. 화분이 안 들어와. 다음 주까지 지켜보고, 다음 주까지 그 벌통을 지켜보고, 화분 유입을 본 다음에 안 되면, 다시 한번 합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왕을 합봉을 하던가, 밑에 있는 벌통에서 봉판을 좀, 충판을 잘라가지고, 왔다, 말벌 왔네. 충판을 좀 잘라가지고, 예, 문제가 뭐냐면은, 토종벌이 나한테 덤벼. 말벌한테 안 덤비고, 나한테 덤벼. 그게 문제야. 잡았어요. 잡았어요. 와, 일 열심히 하죠? 지금 저렇게 일을 해야지 꿀이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오는 거 봅시오. 아, 여기 개미집이 붙어가지고 바닥에 개미가 얼마나 좁쌀개미 올라오는지 아주 세 번을 내가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이벌통. 아, 관리하기 힘드네, 이거. 진짜 힘드네, 토종벌. 비카드도 해보고, 뭐, 생지랄 다 했는데, 또, 비끄치고 나니까 또 올라오고, 개미, 벌, 검, 자, 이제 소금 있죠, 밑에. 저 밑에 소금이 아직 안 녹고 있는데, 밑에다가 소금을 좀 놓았습니다. 여기 개미가 지금 안 보여요, 하나도. 저번주 와가지고, 소금 좀 치고, 여기, 뒤쪽에 에프킬라 좀 뿌리고, 개미들 다니는 곳에, 길목에. 소금을 왕창 뿌렸더만, 조금 예방이 되었네요. 아, 다행입니다. 아, 개미 아주 얼마나 올라오는지. 아, 이 개미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야, 시간이 지금 2시인데, 오후 2시거든요. 화분 엄청 들어갑니다. 아, 요거, 요대로만 계속 탄력 받으면, 꽉 찰 것 같아요. 요 벌통도.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월 말, 11월 초에 구찌뽕 축제 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인원수가 안 되면 행사는 취소가 됩니다. 자, 인원수가 또 우리가 또 파악이 돼야 딱 여러분께 또 행사 공지를 하는 거니까 인원수가 최소 인원 30명이거든요. 그리고 50, 최대 50명. 30명에서 50명 사이인데, 그 30명에서 50명 사이 인원수가 안 되면, 제가 일주일 전이나 열흘,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 여러분께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안 될 것 같다고. 최소 30명에서 50명입니다. 최대 50명. 그러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찐이가 이렇게 와가 매일매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여러분께 토종벌 재자랑하는 것 같잖아. 그죠? 맨날 뭐 벌, 산벌 받는다. 뭐 꿀이 잘 들어온다. 밀월이 많다. 막 떠들어도 뭐야. 직접 눈으로 보셔야지. 여러분도.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매년 저 찐이한테 토종꿀을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믿고. 이게 또 영상으로 보는 거랑 또 틀리잖아. 그죠? 직접 오셔서 농장 견학하시면서 구찌뽕도 따시고 토종꿀도 같이 채미를 하면서 한번 꿀. 응? 꿀 좀 맛도 보고 어떤 꿀이 맛이, 어떤 꿀 맛이 나는지. 지리산 꿀 맛이 나는지, 구찌뽕 꿀 맛이 나는지, 그것도, 예, 서로 맛 평가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제가 재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제일 뭐, 일 봤다는 구찌뽕 축제지만은, 그,
또 토종벌도 중요하잖아요. 꿀. 꿀이 어떤 꿀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보고 싶잖아. 그죠? 저도 이제 그만 좀 자랑하고 싶어. 여러분들께 이제 솔직히 다 보여드리고 싶어. 개봉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행사할 때 많이 좀 찾아주세요. 이왕 제가 또 마음먹고 하는 거니까, 제가 뭘 잘라가지고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께 또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 구찌뻥 핑계대고, 꿀 자랑 좀 하고, 토종벌 자랑 좀 하고, 밀월 자랑 좀 하고, 자랑 좀 하려고 합니다. 직접 오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체험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아, 날씨 너무 덥네요. 자,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찐이, 저쪽 또 올라갈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오, 익었다. 우와. 이 진액이 토종벌이 엄청 좋아합니다. 10월 초 되면은 이게, 익었어. 구찌뻥이 벌써 익었네. 빨갛죠? 항암 치료제입니다. 항암 치료제. 네, 와. 자, 구찌뻥입니다. 우와. 보십시오. 탱글탱글. 즙이 나온 거죠. 이게 구찌뻥입니다. 이게 몸에 얼마나 좋아, 이게. 보십시오. 구찌뻥도 그냥 사이즈가 아니에요. 엄청 크죠? 크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구찌뻥을 따갈 수가 있습니다. 체험하실 때. 많이 놀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사할게요.